요즘에 우리나라는 부동산, 주식, 코인, 가상화폐죠. 이런 것들로 온통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이 셋 중에 하나가 대화의 주제로 튀어나오고는 합니다. 특별히 코인은 누가 얼마 만에 수억, 수십억, 심지어는 수백억을 벌었다더라 이런 말이 돌면서 젊은 층들이 지금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영끌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죠. 영혼까지 총동원해서 돈을 끌어모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부동산을 사야 하고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하고 코인 대열에 합류를 해야만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인 거죠. 문제는 인생의 초점을 온통 거기에다가 다 영끌을 하다가 보면 정작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할 영혼을 완전히 빼앗길 수가 있다. 이게 문제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바로 그 일을 겪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에 계실 때입니다. 한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부자입니다. 아주 부자. 게다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요 더 상세합니다. 젊은 청년이었다. 그리고 그는 관원이었다. 아주 큰 부자. 그런데 젊은 청년, 게다가 권세까지 가지고 있는 관원. 그러니까 남부럽지 않은, 아니 누구나 다 부러워할, 주목할 그러한 사람이었다. 아쉬운 거 없습니다. 이거 선입견인가요? 보통 이런 분들은 영생에 관해서 별 니들을 갖지 못합니다. 이미 지금 너무 잘 살거든요. 이미 모든 것을 가졌거든요. 이미 꽉 차 있거든요. 너무나 충족된 그러한 삶, 부족함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영생이라, 영생이라. 하지만 이 사람 신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 그가 질문을 하죠.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아주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을 찬찬히 뜯어보면요, 이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영생을,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오해죠? 이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예수님께서 너 말이야 지켜야 할 계명들이 있는 거 알잖아. 그러면서 10계명 중에 몇 가지를 쭉 예수님 나열을 하십니다. 아, 그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한 대답을 그가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영생은 어떤 것입니까? 그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요, 전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그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가장 큰 약점을 파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은 그동안 나름대로는 나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최선 다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재물이 그의 자부심입니다. 재물이 그의 삶을 지켜주는 성체와 같았습니다. 즉 돈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와 안전을 보장해 줄 것으로 그는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물은 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건 하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이 젊은이는 재물이야말로 바로 그 일계명부터 실족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그러한 아주 무서운 우상 덩어리였던 것이죠. 자, 예수님은 바로 그 사실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너 말이야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진짜로 재물 다 팔아가지고 얼마는 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얼마는 이 단체에 기부하고 다 그렇게 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초점이 아닙니다. 그게 관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 말씀은 재물에 얽매여 있는 너의 사슬, 그 우상의 사슬을 네가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너의 삶에 그리고 시각에 초점을 맞춰라, 재조정해라, 이것을 주님께서 그에게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청년에게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지금 막 도전을 해오고 계시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이 부자 청년의 반응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세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 청년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주고 계시는 천국의 초청 이것을 발로 걷어차버리고 재물 때문에 천국을 포기를 해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이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바로 이 사건, 이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슬픈 장면이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 해답받았습니다. 다 자기의 니드를 체험받았습니다. 인생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신음과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 예수님께만 나오면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그래서 뛸 듯이 기뻐하며 그들은 다 돌아가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단 한 사람 예수님께 나왔지만 체험을 받지 못하고 해답을 받지 못하고 그 니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오히려 슬퍼하며 근심하며 떠나간 이 불행한 한 사람 바로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관원 청년이라는 사실이지요. 너무 불행한 겁니다. 척수인돌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든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할 때 아주 자주 이렇게 살펴보는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탁월한 그러한 설교가요, 신학자예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자기 형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을 대신합니다. 그의 형님이 남미에서 30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잘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선교를 떠나기 전에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선교 떠나면 무슨 일 생길지 모르고 또 부모님도 이제 점점 연로해 가시니 못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차하면 못 보는 거예요. 어제 저한테 아침에 어떤 이슬람권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께서 긴급하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혹시 제가 2주 동안 격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선교관에 있을까요? 내용인즉슨 이 어머님께서 말기암 판정을 요 며칠 전에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누님이 긴급하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빨리 들어와라, 빨리 들어와라. 왜냐하면 이분이 지난 25년에서 30년 정도를 해외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아버님 소천하실 때도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가슴 아팠는데 어머님께서
이제 연로하신 그 상황에 말기암 판정을 딱 받아버리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겁니다. 빨리 들어와라. 그래서 불이 나게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사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도 못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척수인들 목사님의 형님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이제 부모님께 찾아와서 인사드리고 식사하면서 대화 나누고 그리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근데 문제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하면 이런 분이에요. 너희들 말이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야. 알겠어? 이게 그 아버지의 모토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유일하게 언제냐 하면 플랜 A, 플랜 B, 플랜 C, 뭐 플랜 Z까지 다 해봤지만 안 되고 벽에 가로막히고 그냥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을 때 그제서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꺼낼까 말까. 교회는 물론 다녀요. 그런 아버지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선교사 이제 아들에게 묻더라는 겁니다. 너 말이야 이제 남미로 선교 간다며. 그러면 너 재정 계획 다 세웠냐? 돈 다 준비했냐? 그런 거 안 했는데요? 이 아들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이 아버지가 아주 그냥 머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그 궤적이 그리고 아들들한테 계속했던 말인데 이 준비를 안 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 말이야 지금 자식들도 데리고 가고 아내도 데리고 가정이 다 남미로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선교사역 평생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너 돈도 준비 안 하고 너 그렇게 갈 수가 있느냐. 그러자 형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준비 없어요. 아버지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이 아버지는 더 기가 막히는 겁니다.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형이 주머니에서 이렇게 동전을 딱 꺼내더니 이렇게 자기를 마주보고 앉아 계신 아버지한테 그 동전을 뚜루루 굴리더라는 겁니다. 뚜루루 굴러가서 아버지 앞에서 몇 바퀴 이렇게 돌다가 툭 주저앉아 버렸대요. 그걸 아버지가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이 형이 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하기를, 야, 나는 정말 너를 이해를 못하겠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 아들이 정색을 하고 아버지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절대로 저를 이해하실 수 없을 거예요.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자기 형님과 자기 아버지 간에 있었던 이 에피소드를 이 척수인돌 목사님이 끄집어내서 거론을 한 다음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남미에 갔던 우리 형님, 30년 이상을 사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하다 때마다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 다 교육시키고 대학 보내고 장성해서 실장가 보내도록 그렇게 다 주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공급해 주셨고 사람들 붙여주셨고 필요하면 돈도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아버지께서는 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평생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는 그 간증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물론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닌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삶을 마무리 지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 관원 청년의 이야기를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묵상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집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부자 관원 청년은 오래전에 있었던 어느 한 사람이 아니다. 이게 바로 나구나. 그리고 이것이 수많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구나. 우리 예수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닙니다. 우리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고 재물과
돈과 물질에 대한 막 갈등이 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앞날은 어떡하지? 이 자식들은 이거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지? 야, 이거 돈이, 이거 나 이제 다 떨어져 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냐, 이거 다른 사람들 지금 막 저렇게 몰려가고 있고 코인한다 그러고 지금 저렇게 막 영끌한다고 하는데 이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도 막 멘붕이 막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상황들은 아닌가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저희 집 강아지가 이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쫄랑쫄랑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발 밑에 이렇게 뒤로 누워버리더라고요. 쭉 편안하게 누워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강아지는 15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이제 90줄에 접어든 거예요.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이제는 단 하루라도 하루에 세 번 그 의사가 조제해준 약을 먹지 않으면 얘는 이제 죽는 겁니다. 의사는 벌써 3개월 시한부 판정을 강아지한테 내렸는데 벌써 3개월 훌쩍 넘었어요. 제 아내가 너무 그냥 하루에 세 번씩 정확하게 약을 정말 정성껏 먹여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악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써 그 기간을 넘어서 지금 잘 그래도 그나마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요, 정작 저보다 여러분 훨씬 어떤 면에서는 평안해요. 평안해. 평안해요. 저희 강아지는 그동안 꽤나 귀여움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단 하루도 밥을 못 먼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강아지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밥을 벌어온 것도 아닙니다. 아, 나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런 고민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얘는 그냥 다 공급받는 것입니다. 15년 전에 어느 밤 저 대학동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제가 그 초등학교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초등학교 앞에서 이 강아지를 이제 입양 보내는 그 주인애가 돈을 얼마 주고 이 강아지를 샀던 그날부터, 이 강아지가 우리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그날부터 이 강아지는 저희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을 받으면서 풍성하게 먹고 때를 따라서 미용도 해주고 여기 머리 이렇게도 해주고 쪼매주고 온갖 귀여움 다 받으면서 지금까지 15년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저희 아이들 꼬마 때부터 다 이제 대학교 들어간 그러한 과정을 다 이 강아지는 겪었어요.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저 자신은 저보다 훨씬, 주인인 이 강아지한테 주인인 저보다 훨씬, 저에게 있어서 훨씬 더 저를 잘 아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주시는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는 아버지로 두고 있으면서도 제 안에는 걱정이 많고 제 속에는 염려가 많고 불안도 많고 미래에 대한 고민도 많고 안전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저는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저에게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 정말 뭔가 크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심지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우리 강아지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정말. 저희 강아지는 한계투성이인 주인인 저를 믿고 편안한데, 저는 완벽하시고 전능하시고 저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저는 제대로 못 믿는 것 같은 그 불안과 염려와 걱정 이런 거에 휩싸여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요 6장 24절에서 30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죠.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좀 긴데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저축하고 연금 들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재물에게 마음을 뺏겨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초점을 흐리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우선순위가 재물에게로 이동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 결론을 딱 내려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이 유명한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자, 결국 오늘 본문에서 부자 청년의 문제는 단순히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즉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버린 것이, 예수님이 심지어는 도전을 주셨는데 오늘 그 천국을 포기해버린 것이 이 사람의 가장 큰 비극이요, 불행이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청년의 모습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예수님께서 한탄을 하세요. 23절에서 2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통과해서 나가는 것보다 더 훨씬 어렵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신 이 말씀에 제자들이 지금 막 소스라치게 경기를 하듯이 놀라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부자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그도 그럴 것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부유하지 않았습니까? 왕들의 필적한 그런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죠. 이삭 마찬가지, 야곱 마찬가지, 요셉 마찬가지, 다윗 마찬가지, 솔로몬 마찬가지, 욥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마다 다 부유한 삶을 살았다. 그러니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냥 쏟아부어지는 사람이다. 당연히 천국행 티켓, 이건 따놓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건 뭐 그 불가능하다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 우리 같은 필부들은 도대체, 어부노릇이나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 우리는 도대체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우리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면서 막 그냥 난리법석이 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27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국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부자 관원 청년이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즉 사람은 그 어떤 행위로도 그 어떤 자격으로도 구원을 획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믿음을 넣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누구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맞춰라. 네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너의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도록 그렇게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천국을 포기한 부자 청년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한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 내내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우선순위,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분은 선한 목자가 아니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걱정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이 어느 지체 장애인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이제 장애인이어서 이 신체 이 발달이 늦어가지고 이 초등학생보다 몸이 작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늘 다니시는 분이세요. 저 경기도 외곽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시려면 한 시간 이상을 전동 휠체어 타고 전철 타시고 또 갈아타고 이러면서 어렵게 어렵게 우리 교회를 오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예배를 끝나고 제가 이제 뒤로 가가지고 이렇게 딱 마주치면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하고 악수를 하면 이 제 손을요, 이 조막손으로 제 손을 잡아가지고 막 그냥 얼굴에 막 비비세요. 막.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 그 집사님이 저를 제일 좋아합니다. 분명해요. 저를 이게 좀 황송한데 진짜 예수님 대하듯이 막 그렇게 저를 대해주세요 목사님 이러면서 막 그냥 그 막 인사를 너무 반갑게 하고 나서 이제 이분이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있습니다. 저한테 모아둔 헌금을 이제 전달을 해주세요. 저한테 이렇게 11조 하시고 선교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이렇게 하세요. 거기 보면 막 이렇게 깨알같이 써놨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요. 이분은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가지고 오는 헌금은 어디에서 만들어내는 거냐? 분명히 정부 장애인 생활보조금입니다. 그 얼마 안 되는 거에서 쪼개가지고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것만이 아니라 저한테요, 용돈도 주세요. 흰 봉투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몇만 원을 넣어서 주세요. 근데 거기 이렇게 정말 막 깨알같이 글씨를 써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 손에 이르기까지, 저 아직 손자 없는데 자녀 손에 이르기까지 정말 복을 주세요. 미리 태어날 아이들에 대해서까지도 막 축복하는 그런 글을 써놓으십니다. 제가 그걸 받아요. 그걸 받습니다. 제가 받아요. 안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돈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분에게는 사실 이것이 생활비의 전부일 수 있고 이게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11조요, 감사헌금이요, 선금이요, 때로는 장학금금이요, 또 저에게 주시는 용돈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집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평생을 인도해 주시고 그 삶에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이 정말 기도로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면. 그런데 얼마 전에
얼마 전에요, 진짜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비상이. 이 집사님께서 이제 정부에서 장애인분들에게 이렇게 임대 아파트에 그 조그만 데를 이제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분이 이제 거기 보증금 내고 들어가셔서 거기서 사시는 분이신데, 아, 이분이 기도하시던지 하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쉬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이걸 만들 수 있을까? 이분이 생각하는 게, 내가 그럼 이 임대 아파트에서 나와서 그 보증금으로 200만 원으로 헌금을 드리고 나는 노숙자 생활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 집사님의 언니분이, 이제 따로 사시는 분이신데, 큰일이 난 겁니다. 우리 여동생인데, 동생이 거기도 정말 힘든 곳인데, 그 임대 아파트도 거기서 나와서 노숙자 생활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거 목사님 이거 좀 말려주세요. 이분을 정말 만나가지고, 집사님 그 마음을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니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신신당부해가지고 만류를 했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요,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이냐,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권력 있었죠, 부 있었죠, 젊음 있었죠, 사람들의 추앙과 부러움 있었죠, 다 갖췄지만 천국을 그 재물에 메어가지고 포기해버린 이 부자 청년, 이게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과 감격 속에 그냥 저만 보면 막 벙실벙실 웃으면서 진짜 은혜가 얼굴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집사님의 모습, 정말 감격으로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남미의 에콰도르, 그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가서 비행기에서, 경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창에 찔려 죽은 다섯 명의 미국 청년들, 그 리더였던 짐 엘리엇 선교사가 20대입니다 전부 다 죽고 났을 때 온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무슨 낭비냐, 허비냐, 인생 허비한 거냐. 그러나 그 얼마 후에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기장이 발견됐고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었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리고 사라지는 것에 우리가 매여가지고 막 그냥 영끌한다고 하면서 막 그냥 우리가 막 사람들과 함께 정신없이 막 우리 그거 바라보다가 주님 향한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놓치면요, 모든 것 다 잡아도 사실은 다 놓친 겁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모든 것 하나도 못 잡은 것 같아도 사실은 다 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분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분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험이었고 경험이고 우리의 경험이 될 줄 믿습니다.